안녕하십니까. 목표나니의 원장 선수입니다. TP 강의 3강으로 승모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모근은 근육학 강의를 하면 첫 번째로 항상 1번으로 승모근을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승모근 같은 경우에는 부두부부터 해서 경추, 쇄골, 뭐 척추, 흉추 12번까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근육이 되게 넓고 그 붙어 있는 근육들 전체가 다 설명을 하면 근한달 가까이 걸립니다. 한 가지를 아셔야 되는 것은 승모근은 TP로는 재미없습니다. 승모근 TP를 치는 것은 승모근 상부에 있는 상부 TP 1, 2번인데요. 이것을 언제 치냐 하면 승모근의 기본적인 기능은 뼈가 원체 많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다 아실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근육이 되게 얇습니다. 뒤에 승모근 TP를 근육을 잡는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근육이 되게 전적으로 얇게 우리가 말하면 대패삼겹살처럼 근육이 층이 되게 얇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승모근이 뼈의 관절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할 수도 있지만 영향을 크게 못 미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P를 배우시고 승모근만 주구장창 이렇게 하시고 왜안 낫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인데요. 승모근은 버리셔도 되는 거죠입니다. 승모근 TP는 모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견갑근을 치료를 할때 협력근 쪽으로 해서 한번 승모근 상부를 TP를 쳐도 되고 안 쳐도 됩니다.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TP를 친다고 해서 관절의 ROM에 영향을 전혀 끼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모근 상부 같은 경우는 수축을 하게 되면 우회전 좌측구를 해서 승모근 상부는 경추 1, 2번이 움직이는 측골 반대회전을 하는 뼈의 움직임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여기 SCM도 보면 측골 반대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추에 뼈의 움직임 자체에 영향을 많이 받지, 근육으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승모근 TP를 치는 거는 상부만 이렇게 치시고요. 중부와 하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견갑골이 앞쪽으로 어버드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승모근 중부와 하부 같은 경우는 다 늘어나는 근육입니다. 근육이 제가 활동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수축을 한다고 이야기, 수축을 하고 통통해지는 걸 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모근 중부하고 하부는 주로 다 늘어나는 근육입니다. 늘어나면 근육결 자체가 얇게 되겠죠? 왜냐하면 견갑골의 영향에 의해서 근육이 늘어나고 주로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P로는 승모근 중부하고 하부를 아무리 쳐도 내가 그냥 어깨를 해서 뒤쪽에 근육을 수축을 시키거나 팔굽혀펴기나 하든지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TP로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승모근 같은 경우에는 막 진짜 계륵 같은 근육입니다. 제가 그래, 뭐 십몇 년간 계속 TP를 이렇게 쳐오지만 승모근 쪽에 TP를 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승모근 상부도 거의 잘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추 1번, 2번 교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승모근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 버전에서 치료하는 부분에 만약에 걸리게 되면 승모근 상부의 TP가 영향을 끼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승모근 같은 경우에는 추위에 되게 민감해서 추우면 이렇게 오그라붙게 되겠죠. 그런 것은 견갑근과 똑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모근 근육학에 있어서 제가 좀이왜 승모근에 대해서 빨리 말씀을 드리냐면 승모근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근형상 추나학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한 100페이지가 넘게 승모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대흉근 이야기라고 대둔근 이야기를 하는데요. TP로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아시고요. 아, 승모근은 아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이렇게 붙어 있구나. 위에 그냥 얇은 근육이 한 층으로 이렇게 덮여 있구나. 피부 밑에 한 얇은 층이 하나, 그냥 요 손등이, 요 두께 정도로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크게 고려를 안 하시고, 아, 그냥 이렇게 기능을 하는구나 하는 것만
아시고 TP로는 크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외람스럽지만 근육학 강의라든지 TP 강의를 만약 하시는 분들이 승모근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대흉근 이런 근육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 강의의 내용은 보나마나 크게 유익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